결혼식에서 다 만나네? 결혼식에서 다 만나네? 채권자 아니죠? 뭐야, 사채 없잖아, 뭐야. 채권자. 끝나고 약속 있어? 닭발에 소주 한 잔 콜? 내 스타일인데? 그래, 1층 로비에서 보자. 다음날. 어젯밤에 키스한 건 실수였어. 어젯밤에 키스한 건 실수였어. 이거 뭐야. 연기가 힘들어. 술에 취해서. 미안한데 난 실수 아니야. 채권자. 사실 느끼하냐. 사실 난 대학교 때부터 쭉 누나 좋아했어. 누나 아, 연하였어? 좀 연하나 해주면서요. 나 이제 누나 좋아하는 거 참지 않을 거야. 와, 나 남친 있는 거 알면서. 나 골키퍼 있다고 공 못 차는 찌질이 아니라고. 누나가 내 사랑이라고. 너무 부담스럽다. 내 본능이 말하고 있어. 내 본능이 말하고 있어. 누나 내 여자니까. 그 남자 빨리 정리하고 와. 이야, 이거 세다. 내가 더 많이 사랑해. 아, 흔들린다, 흔들린다. 대사 좋다. 좋은데? 좋아. 좋지. 심쿵인데, 지금. 뭐, 아, 그럼요. 키스하고 뭐 했으면. 뭐. 결혼식장에서 만난 대학 후배와 술김에 키스를 하고 말았고, 사랑이라는 본능에 충실한 그에게 점점 끌렸습니다. 결혼식장 계약한 거 취소했어. 그 남자 정리한 거야? 그리고 너도 그만 만날 거야. 왜? 남들 시선 때문에 그래? 니키 때문에. 니키 때문에. 신경 쓰지 말고 니키는. 아, 키로는 진짜 둘이 싸우지 말자. 왜 그래? 큰것도 큰 사람들이. 우리 둘은 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. 근데. 이제 우리 둘이 행복하면 되잖아. 응? 와. 전화 좀 받아 제발. 어떡해. 막 두근거린다. 큰일 났다. 와. 이 빠가사리남 때문에 백승남하고 결혼하려고 했던 걸 취소한 거예요? 그거야. 네. 그거야. 이 빠가사리남이 타이밍 기가 막히게 지금 치고 들어온 거야. 왜냐면 조금 뭔가 심심하고 아, 이 남자는 아닌 것 같은데 이러고 있는 찰나에 딱 들어온 거지. 양심의 가책을 느낀 저는 백숙 남친과 빠가사리 남을 모두 정리했습니다. 집에선 난리가 났고 이후 저는 부모님 등살에 못 이겨 각종 소개팅과 선자리를 돌아야 했어요. 하지만 새로운 사람을 만날수록 빠가사리 남이 계속 생각났어요.